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중국이 가장 얄미워하는 나라는 어느일까요? 우리나라? 아, 우리나라는 아닐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 정부는 굉장히 삐증을 의식해서 행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말로 얄밉다는 거는 옛날에 도와줬는데 좀 뻔뻔스럽게 행동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역사적으로 중국 공산당이 대한민국 도와준 거 없어요. 자, 그러면 옛날에 중국이 도와줬는데 좀 얄밉게 구는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베트남입니다. 베트남. 이 역사를 보면요, 차이나가 베트남을 엄청 도와줬습니다. 아, 태평양 전쟁이 끝나고 이렇게 패배했던 프랑스가 다시 들어와서 식민지 지배를 하려고 그럴 때 1차 인도 차이나 전쟁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호지민 군대가 베트남 북쪽 산악 밀림지대에서 저항운동을 할 때 그때 모든 물자 같은 거를 중국에서 이렇게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간부들, 베트남군의 간부들을 중국에서 많이 교육시키고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도와줬고 결국 호지민 군대가 프랑스한테 이겨갖고 독립을 하고, 그 다음에 2차 인도 차이나 전쟁, 베트남이 빡세게 미국하고 싸울 때 진짜 그때는 물심양면으로 차이나가 도와줬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도와주지 않았으면 베트남이 미국하고 이렇게 싸울 수 없었을 겁니다. 근데 베트남이 얄밉게 행동했죠. 중국이 그렇게 도와줘갖고 통일을 하고 나서 중국과 소련과의 분쟁 때 소련 편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등샤오핑이 열받아갖고 저 조그만 나라 좀 교훈 좀 주겠다고 40만 대군 데리고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개망신 당했죠. 베트남한테 졌습니다. 졌어요. 얼마 전에 미국의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베트남에 가서 베트남 국방장관인 팜 밤 지엠하고 하늘 찍은 사진입니다. 그냥 베트남이 미국하고 찰싹 붙었습니다. 저 보십시오. 뭐 동맹관계 하자고 그러면서 이 찰싹 붙었는데 CSIS 국제전략연구소에 이 문제를 다뤘는데 이제 저 제목을 영어로 된 제목은 이겁니다. 이제 베트남하고 미국이 파트너십으로서 밀착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전쟁의 아픈 상처를 좀 치유하고 아주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밀착하자 하는 내용입니다. 오스틴 국방장관과 베트남 팜 반 지앙 국방장관하고 한 이야기는 기존의 군사적인 협력관계를 한 단계 격상하자. 그래서 미국이 이제 세 가지 단호한 메시지를 베트남한테 전달했습니다. 남중국해에서 차이나가 설치되는 거 절대 미국이 좌시하지 않겠다. 첫 번째. 두 번째, 이 남중국해에서 베트남 또는 필리핀들이 어떤 섬에 대한 주권이 있는데 지금 중국이 무단으로 점령했는데 베트남과 필리핀 같은 나라의 섬에, 남중국해 섬에 대한 주권을 미국이 도와줘서 수호해 주겠다. 세 번째, 이제 자원개발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 자원개발 문제 때문에 남중국의 석유 같은 게 많이 나나 봐요. 자원개발 문제 때문에 이제 베트남하고 중국하고 막 이렇게 붙고 있는데 이 문제도 베트남의 자원개발에 관한 이익을 미국이 철저히 보호해 주겠다. 쉽게 말하면 베트남이 절실히 원하는 걸 미국이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말만, 우리말은 뭐 립서비스만 한 게 아니고 몇 년 전에 에스포 국방장관이 베트남을 방문했을 때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야, 배 한 척 주겠다 그랬거든요. 쾌석 경비정 한 척 주게 했는데 이게 오스틴 국방장관 가기 얼마 전에 줬어요. 미국이 진짜 USS 존 미드겟 호라고 쾌석 경비정입니다. 쾌석 경비정인데 이게 벌써 베트남 국기 달고 오른쪽에 베트남 그 경비정인데 오른쪽에 이제 베트남 경비정 하고 이 남중국에 왔다 갔다 하는데 저거 중국한테 좀 골치 아프죠. 왜냐면요, 이제 미국이 이제 중국을 의식해서 뭐 태역 경비전 US 코스트가드 배를 주겠다 그러는데 말이 태역이지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국이 내부 완전히 뜯어고치고 거의 3배 만들어서 줄 거예요. 그리고 경비전도 그냥 통통거리는 경비전 아니고 쾌석 경비전. 그래도 이 중고래도 메이드 인 USA 아닙니까? 이 배가 그냥 파라셀 군대에서 중국 연안경비자가 붙으면 속도나 어떤 성능에서 결코 뒤지지 않죠. 근데 한 척만 준 게 아니고 이번에 오스틴 장관이 이게 쫙 하면서 야, 이제 앞으로 베트남한테 여러 쪽 더 많은 함정을 주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베이징을 의식해서 코스트 가드 경비정을 주었지만 이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긴장관계가 점점점 격화되면 미국이 결국 구축함 정도까지는
베트남에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주 부담스러운 일이죠. 그러면서 이제 앞에 CSIS 이 보고서에서 나왔지만 그 이 오스틴 장관하고 베트남하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야, 우리가 앞으로 협력 관계를 이렇게 격성하기 위해서 과거에 우리 아픈 상처가 있지 않느냐. 베트남 전쟁. 그 상처를 우리가 치유하자. 상호 신뢰가 중요한데. 뭐 이거 뭐 이게 중국과 꼭 싸우기 위해서 손잡는 게 아니고 상호 신뢰 형성을 위해서 미국이 진짜 성심성의 있고 베트남 전쟁에 했던 후유증을 치유해 주겠다 하면서 첫 번째가 이제 베트남 전쟁 당시에 까는 지뢰가 아직도 밀림에 있는 겁니다. 지뢰 제거하는 거 도와주겠다. 그 다음에 에이전트 오렌지라는 게 뭐냐면 이 베트남 전쟁 미국이 막 못 뿌렸어요. 우리말로 뭐 고엽제 비슷한 걸 뿌려가고 토지가 굉장히 그 오염이 되고 베트남 사람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데 미 의회가 이 오염된 토지를 이렇게 원상복귀 시키는 비용으로 3억 9천만 불을 지원해 줬어. 이미 베트남이 지원해 줬거든요. 근데 요번에 이제 오스틴 장관이 가서 논의된 거는 인도적 지원도 해주게 줄 수 있다. 인도적 지원이 뭐냐면 피해입은 베트남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보상을 해주는 것도 이제 서로 협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전쟁 중에 항상 이렇게 실종자가 있거든요. 미군도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수색하는 걸 베트남 정부가 도와줬습니다. 1995년에 관계 정상화 이후에. 근데 거꾸로 베트남 군인인데 밀림에서 또 이 못 찾은 군인들이 있거든요. 그거 우리 미군이 기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놀라운 사실은 이를 위해서 미국 정보 기록 보관소, 미국 뭐 도서관에 있는 수백만 건에 달하는 베트남 전쟁에 관한 문서를 베트남한테 공개하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이 전쟁에 관한 문서를 있는 게 거의 보안 서류고 문서고 막 그러거든요. 물론 이제 보안이 해제됐겠죠. 이럴 정도로 미국이 오픈마인드에서 이렇게 베트남하고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버드 대학은 자기가 DNA를 분석하는 기술이 있나 봅니다. 아주 그 앞선 기술인데 이걸 베트남에게 제공하겠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우리가 이제 단순히 우호 협력 관계가 아니고 장기적인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관계를 격상시키다. 이게 외교 관계에서요. 전략적 파트너십이라는 건 아주 밀착된 관계입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군사 협력 관계가 되고 궁극적으로 어떤 면은 군사 동맹으로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협력의 걸림돌이 되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또 이제 요번에 또 이 오스틴 장관의 선물 하나 또 갖고 왔어요. 뭐, 예, 경비용 뿐만이 아니고, 모데르나 500만 회를 쏠 수 있는 백신을 이제 그 베트남에 줬습니다. 현실적으로 이제 군사 안보 협력하는 건 좋은데, 또 무역 문제가 있어요. 베트남의 미국에 대한 흑자가 점점 늘어나갖고, 작년에는 697억 불이었습니다. 이거 대단한 건데, 얼마 전에 USTR에서 미국의 무역대법에 의해서 야 이거 베트남이 부당하게 불공정하게 환율 조작해갖고 미국에 막 수출한 거 아니냐고 조사했는데 결론은 no problem. 베트남 환율 조작 안 했다. 이거는 아주 정정당당하게 베트남이 미국에 대해서 흑자를 보기 때문에 미국이 전혀 문제 삼지 않겠다는 거죠. 제가 봐 이게 또 워싱턴 백악관의 입김이 약간 USTR이 들어온 것 같아요. 야, 베트남하고 우리 잘하려고 하는데 너무 이렇게 까칠하게 굴지 말라는 약간 간접적인 압력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난 민주당 정부 취임 6개월 동안에 주로 이제 범대서양 협력, 유럽하고 협력, 그 다음에 뭐 기후변화 하면서 동남아에 대해서는 새로운 민주당 정부가 관심을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남아 국가들은 야, 이거 뭐 남중국해에서 빡세게 우리가 중국하고 갈등을 빚고 있는데 미국의 새로운 정부가 우리를 도와주지 않은가 하고 약간 이제 섭섭해 했는데, 민주당 정부 취임 이후에 첫 번째 강요로 오스틴 장관이 동남아를 방문하고 필리핀, 싱가포르도 갔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끝이지 않고 또 미국이 이제 대못을 박는 거예요. 베트남에 연타 때리는 거예요. 8월 말에는 해리스 부통령이 베트남을 가겠다 이겁니다. 이거는 해리스 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두 번째 해외 순방이고 미국의 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베트남을 가는 겁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8월 말에 가면 보다 강화된 뭐 군사협력, 그 다음에 경제협력이하고 또 베트남에 통 큰 선물을 줄지 모르죠. 어떠면 이제 태역관 구축함 몇 척 주겠다 그럴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제 베이징은 열받는 거죠. 베이징은 열받는 거예요. 베트남이 얄미워 죽겠는 거예요. 야, 저거 옛날에 도와줬는데
그래도 동남아의 다른 나라는 아무리 남중국해에서 뭐 파라셀군도 스프레드 굴러 뭐 중국이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막 험하게 굴어도 이렇게 삐진 눈치 보면서 저항했거든요. 예를 들어 필리핀이 아닙니까? 필리핀은 핵가닥 핵가닥 하잖아요. 어떤 때는 미국 쪽에 붙었다, 어떤 때는 중국 쪽에 붙고, 우리 언론에서는 싱가포르를 아주 모범적인 선진 도시 국가라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 싱가포르는 영혼이 없는 나라입니다. 특히 이념 문제 이런 데서 그냥 그쪽에 대충 눈치 보고 붙으니까. 얼마 전에 싱가포르 수상이 뭐 미국이 중국하고 이렇게 막 빡세게 붙으면 커다란 손해를 볼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보면 헛소리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미국이 중국한테 양보할 수가 없고 뒤로 물러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다른 나라들은 이렇게 중국 눈치 보는데 베트남은 다르죠. 그냥 즉각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도전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 중국이 얄미운 이유는 야, 그래도 과거에 혈맹이었는데 피를 흘리면서 유나이티드 스테이츠하고 싸웠는데 야, 네가 그래도 이제 중국에 등 돌리는 건 좋은데 야, 왜 과거에 저기 또 미국하고 손을 잡고 이 어쩌면 저런 식으로 한번 미국하고 우리 동맹관계가 될지 모른다. 그렇게 우리 중국에 덤벼드느냐. 이게 이제 사실 베이징이 속이 아프죠. 그 다음에 이제 베이징이 더 약올르는 거는 요새 뭐 탈중국화, US, China, decoupling 그래갖고 많은 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슬슬슬 짐 싸고 나가고 어디로 가긴 가는데 이게 거의 베트남으로 많이 갑니다. 베트남으로. 이제 많은 학자들은 인도가 유력한 그 중국을 대체할 시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인도는 좀 멀고 아직까지 인프라가 부족한 게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보십시오.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생산 중국에서 살살살 빠져나가고 베트남으로 옮기지 않았습니까? 베트남 하노이에서 한 시간 거리 하이윈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거는 완전 삼성 시티입니다. 그리고 이 베트남에서 삼성이 생산을 하는 스마트폰 전자기기가 베트남 수출의 뭐 1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이건 삼성이 예지만 우리나라 다른 기업, 미국 기업, 일본 기업이 살살 베트남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베이징 입장에서는 뭐 군사 안보 측면에서 얄미운데 경제적으로 더 얄밉죠. 중국 거 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이제 그 예, 중국 입장에서는 베트남이 마음에 안 드는데 야, 그러면 이제 그럼 베트남은 어떻게 다루냐? 뭐 중국이 잘하는 외교가 늑대 외교 아닙니까? 늑대 외교. 늑대 외교로 위협 삑 하면 중국이 위협하지 않습니까? 뭐 호주에 대해서도 뭐 어떻게 하면은 뭐 그 호주에서 무역 그 보복하겠다 뭐 수입 와인 수입 안 하겠다는데 여러분, 베트남 같은 나라에 중국이 뭐 무역 보복하겠다고 위협하고 통할까요? 안 통하죠. 이 베트남은요, 지난 세기에 세대 3대 강국하고 싸워서 뭐 이기지는 않았지만 지지하는 나라입니다. 프랑스는 실제로 이겼죠. 그 다음에 뭐 미국, 차이나 위협 섣불리 위협 베트남에 하곤 베이징이 더 망신당하고 회유 예, 중국이 백신 주겠다니까 이 필리핀 대통령이 공항까지 나와서 막 고맙다고 난리치고 그러는데 베트남은요 약잖아요. 뭐 중국제 메이드 인 차이나 백신보다는 메이드 인 USA 모데르나 백신이 좋다는 거 알고 요번에 오스틴 장관에 갔을 때 500만 회 쓸 수 있는 백신을 줬어요. 회의도 베트남한테는 안 통합니다. 그럼 군사적인 압박 이건 절대로 안 된다죠. 아, 1979년에 40만 대군 들어갔다 개망신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섣불리 지금 또 베트남하고 왔다 갔다 붙다가 그냥 한판 맞으면은 지금 뭐 세계 2위의 경제대국, 중국몽, 세계적인 군사대국이 되어 있다는 차이나가 개망신당하기 때문에 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베이징 입장에서 베트남이 그 얄밉지만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 베트남이 점점점 미국하고 손을 잡고 이 베트남을 바라보면서 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같은 나라들이 점점점 중국에서 벌어지고 미국 쪽으로 가고 있어요. 이게 이 남중국해를 중심으로 동남아 국가들과 중국 사이에 일어나는 새로운 국제정치 안보 현상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원더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